안녕하세요, 선글쌤이요. 오늘 제가 백조를 접어볼 건데요. 학적기랑 비슷해요. 하고, 우리 아빠가 만들어냈어요. 아빠가 알려주실 거예요. 네, 아니, 학보다 예쁜 것 같아요. 아빠 혼자 만들으니까 아빠밖에 모르겠죠? 네, 알려주세요, 빨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떤 색으로 해야 돼요? 이걸로, 이쪽 색으로 하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아까? 저쪽이요? 이쪽이 앞에겠지? 네모를 접으면 돼요. 아, 공적기랑 비슷하네. 이쪽 부분은. 아니네. 공적기는 이 모양이 아닌데. 세모네. 네. 어떻게요? 이렇게요? 이쪽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쪽도요? 네, 뒤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쪽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쪽은 이렇게 접는 게 아니에요. 어떡해요? 제가 삭제기를 워낙 못해요. 아, 반대쪽. 열린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색종이잡기를 워낙 못해서. 하하, 반대쪽으로 접어주세요. 뭐, 죄송해요. 네, 그걸 어떻게 하죠? 혹시 이쪽? 어떻게 해요? 안, 어떻게 해요? 아, 여기 보여주세요, 화면에.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는 학이랑 비슷하죠? 여기도 언제부터 달라져요? 이건 학이 아니고 백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왜 다시 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었던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쪽도요. 똑같은 쪽으로요? 아니면 반대쪽으로요? 네, 아빠 어떻게 접어요? 아빠 어떻게 접어요? 잠시만요. 아빠가 알려주실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제가 반대쪽을 해볼게요. 어떻게? 안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쪽도요? 네, 뒤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요? 화면에 보여주면서 해주세요.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요? 이상한데? 바꿔놓을. 어떡해요? 이상한데. 그렇게만 설명해주면. 야,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빠랑 제가 합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우리 아빠. 백지 어때요? 아, 죄송해요. 아까 전에 사기라고 했는데, 백조예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쌍이라고 했어요. 어때요? 하트. 정말 백조 같다. 하트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어땠었나요? 오늘 제가 백조를 아빠와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재밌었나요? 저는 다음번엔 더 재밌는 것을 접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